전구기 증상과 활성기 증상의 관계라고 써뒀는데요. 1번만 볼게요.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구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입니다.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전구기의 문제는 회복기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분들의 경우에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신병 증상들, 그러니까 환청이 들린다든지 또는 망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와해된 언어를 보이거나 와해된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음성 증상을 보이거나 그걸 꼼짝도 안 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니면 조증 증상이 확 떠버리거나 우울 증상이 심해서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가족들은 거기에 이제 화들짝 놀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화들짝 놀래서 병원에 가고 약을 먹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만 없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망상 생긴 것만 없어지면 된다. 환청이 생겼는데 환청만 안 들리면 된다. 막 말을 횡설수설하는데 그것만 이제 똑바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이 활성기 증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를 활성기 증상만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활성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항상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전구기라고 해서 망상이나 환청이나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또는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은 아니더라도 사전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가 우리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쏟아질라 하면 하늘에 먼저 구름이, 먹구름이 먼저 끼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비가 올 조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 병을 잘 알면 먹구름이 끼면 벌써 좋지 대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요새는 장독대가 없지만 옛날에 장독대 있던 시절에는 구름 끼면 장독대 덮고 빨래 밖에 해놨던 거 빨래 다 걷어들이고 다 그렇게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전구기가 있습니다. 전구기에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하는 건 바로 뒤에 이야기할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전구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미리 좀 좋지 않았다. 뭔가 제가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가족들로서도 드는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당사자도 자기가 뭔가 지금 힘들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가족분들이 보면 생각해보니까 한 발병하기 한 몇 달 전 정도부터 좀 애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부모하고도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여튼 그때부터 좀 안 좋았는 거 아닌가 싶다 하기도 하고 뭐 한 서너 달 전, 몇 달 전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하는 이야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게 서너 달 전부터 해서 발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끔찍한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 애나 그렇게 서너 달 전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은 몇 년이에요. 보통 몇 년 전부터 벌써 문제는 시작된 거고 더 길게는 한 10년 전부터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억지로 버틴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학교만 가면 친구들하고 불편하고 선생님이 불편하고 학교에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학교에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강한 애들 같으면 그 시기에 나 학교 안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집에 전학을 보내달라 하든지 우리 당사자들도 흔히 학교 안 다니겠다 또는 전학 보내달라 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흔히 묵살하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빠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다든지 엄마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다든지 근데도 꾹꾹 참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애들 같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난리를 쳐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학교에서 힘들다 집에서 힘들다 하면은 막 부모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그래도 안 되면은 가출하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칠 텐데 학교에서도 애들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애들하고 싸움을 하고 뭘 하고 오만 난리를 다 칠 텐데 얘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조현병, 조울증 이쪽 애들의 품성이 착한 애들이에요. 부모들이 한결같이 애가 착하다 하거든요. 착하다. 착하다는 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착하다는 게 비주장적이라는 소리. 자기 주장을 못한다. 비표현적이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을 못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꾹꾹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안 하고 꾹꾹 참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고 터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로 이 그림을 그려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서 그냥 하나 가져온다 가져왔는데 제 느낌에는 이게 카펫이라고 가져온 것이고 사실은 힘든 것들을 카펫 밑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힘든 감정들, 힘든 여러 가지들 카펫 밑에 집어넣고 그냥 카펫 딱 덮어놔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인가 이런 활성기 문제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카펫 위에 뭐가 이렇게 툭 놓여 있으니까 부모도 화들짝 놀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망상면 망상이다, 환청은 환청이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것만 드러내고 나면 문제가 없어진 거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카펫 밑에 꼭꼭 다 쌓아놔놓은 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는 거예요. 카펫 위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망상이나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도 힘드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우리가 뇌질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뇌에 탈이 났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기로는 위장의 탈란과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장이. 뇌가 소화 불량에 빠진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해내는 거예요.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감당을 못 해내니까 말을 횡설수설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뇌가 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뇌가 지금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하자면 위장이 소화불량 상태가 됐다는 게 너무 과식을 했든지 낯선 음식을 먹었든지 뭘 했든지 해서 그 위장이 탈이 나다가 보니까 애가 구토를 한다, 설사를 한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망상을 보인다, 환청을 보인다 하는 것이 일종의 구토하는 것이고 설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토만 안 하고 설사만 안 하면 그걸로 병이 나은 거냐, 된 거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속이 더부룩해서 애는 힘들어 쩔쩔 매는데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하이 안에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걸 이걸 소화를 시켜낼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병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발병 이전에 얘들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절대 발병 안 합니다 하는 거예요. 발병 이전에 얘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질환 걸린다? 이런 건 없어요. 정신질환은 전부 다 삶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고 그런데 꾸역꾸역 그냥 견디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에 이게 터져 나오는 게 이런 망상이든 환청이든 이런 와야 되는 언어든 와야 되는 행동이든 음성증상이든 조증증상, 울증증상 이런 걸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발병 이전부터 이미 힘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이 문제는 나중에 활성기 증상을 약을 먹여서 없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병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문제는 남아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가 뭐냐?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 같으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이게 미해결 과제죠.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 어떻게 대인관계 맺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 또 조울증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아까 외로움, 그 마음 밑바닥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해결 과제죠.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전구기 때 일반적인 표면적 양상이 뭐냐 쭉쭉 읽고만 지나갈게요. 긴장감, 초조감, 불안감. 흔히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요.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몸은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근육이 굳는다는 거예요. 불안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소리고. 이렇게 긴장과 불안이 흔히 오고, 그 다음에 안절부절해하는 모습, 주의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수면장애, 밥맛이 바뀐다, 식사 문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 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도 해요. 흔히 음식 잘 못 먹어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가 되게 되면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울감, 자책, 자기 비하, 자살관념, 자살 시도, 대인관계 회피, 은둔 고립, 이런, 그 다음 성적 저하, 등교 거부, 출근 거부, 그 다음에 약물 복용 거부, 치료 거부, 요거는 이제 병, 약 잘 먹던 애들도 다시 재발하려고 할 때는 흔히 약 안 먹겠다, 치료 안 받겠다 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잔여 증상이 심해지면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일단 한번 발병했던 사람이 다음에 재발할 때 이런 문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보면 불안한 쪽이 있고 우울한 쪽이 있거든요. 뭐가 먼저 오느냐? 불안한 게 먼저 오죠. 당연히 처음에는 막 이유 없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학교에 다니고 꾸역꾸역 직장에 다니고 꾸역꾸역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이제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의욕이 떨어지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 거예요. 우울감, 자책, 자기 비하, 자살관념, 자살시도, 대인관계 회피, 운동고립, 이런 문제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우울이 오고, 그 다음에 흔히 발병 전에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화가 분노 표출을, 이게 벌써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도 이걸 부모들이 잘 어떻게 들어주거나 해결을 안 해주면 드디어 폭발하면 그게 망상이 되고 환청이 되고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들고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불안이나 우울만 보이고 화를 안 내던 친구들은 나중에 치료받는 과정 중에 반드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화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화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살이 살면서 힘들었던 게 많거든요. 밖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었던 게 많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또 집에, 가정에서도 내가 힘들 때 그걸 알아봐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부모가 잘 알아서 다독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가 모르고 오히려 자기는 힘들었는데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원망이 터져나오는 게,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병 걸렸다, 이렇게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화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화를 잘 받아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건 표현이 안 되는 것보다는 표현이 되는 게 훨씬 건강한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안에 차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이게 들고 터져야지 돼요. 들고 터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게 서투를 때는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안에 나오고 부모가 잘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말로 이제 화를 표현을 하죠. 이래서 서운했어, 이래서 화났어. 그때 그걸 쭉쭉 잘 들어주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이고, 또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다른 어떤 연구에서 보면 빈도 순으로 이제 쭉 해놓은 거예요. 긴장되어 보이고 신경질적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취미 활동이 줄어든다. 안절부절해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거 다 발병 전에, 망상 환청 이런 거 나타나기 전에 미리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울해한다. 한두 가지 일에 집착한다. 친구를 덜 만난다. 혼자 웃거나 혼자 이야기한다. 매사에 관심이 줄어든다. 종교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종교에 매달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발병 전에 철학책 많이 드릴 거예요. 철학책, 심리학책 이런 거, 그런 대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소리를 듣거나 헛것을 본다. 무가치감을 느낀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 타인이 조종한다고 믿는다. 악몽을 꾼다. 악몽 많이 꾸겠죠.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사소한 일로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타인의 관점에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자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실제로 자해하는 애들도 많죠. 두통, 치통 등 통증을 호소한다. 두통, 치통만이 아니라 몸 아프다는 걸로 병이 먼저 오는 애들이 있어요. 사방에 몸이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 뭐 하겠다, 몸 아프다고 호소하는 애들 많아요. 미쳐버릴까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을 갖는다. 또 술을 많이 마신다. 이건 성인의 경우겠죠. 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뇌부자들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된 조기 증상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건 거의 발병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언급을 하길래 제가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의 변화. 관계사고, 관계 없는 것들을 자꾸 관련지어서 생각한다. 관심사의 변화. 예를 들어 철학이나 종교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분법적인 사고. 세상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자꾸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집착, 강박사고, 강박행동. 이런 것들을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각의 변화. 스쳐 지나가는 환각, 느낌. 그러니까 명확하게 환청은 아닌데 뭔가 들은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착각과 오해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감정의 변화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웃음이 난다. 상황에 부적절한 감정 표현. 그 다음에 불안, 긴장, 우울, 짜증.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체와 행동의 변화. 혼자 있으려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 한다. 말수가 줄어든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자,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람이 이전과 달라진 느낌일 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이 느끼기에 애가 전에하고 애가 뭐 좀 다르다 이렇게 느낄 때, 이게 조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발병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증상과 진단,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